전자 제어식 펌프를 달아서 그 펌프가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첨단 계측기를 사용해가지고 측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키드 로더 업계에서 전자식 펌프를 쓴 건 처음이에요. 이 부분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 맛에 일합니다. 작동을 했을 때 부하를 얼마나 받는지, 마켓이 투평이 잘 되는지 그런 걸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후방 카메라도 국내에서 제작해서 달았었는데 지금은 장비에 자체적으로 달려져 있고, 버켓은 들 때 위험하잖아요. 그냥 들게 되면 위험한데 포지션에 맞춰서 두 가지의 각도를 조정해준 편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좀 더 첨단화된 거죠. 자꾸 힘 좋은 장비가 우리 국내에서 많이 필요한 거거든.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유량과 엔진 마력수. 조화롭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기대도 아직 큽니다, 저도. 아주 만족스럽고요. 감사합니다. 2023년 두산 밥켓의 키워드는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입니다. 에어컨과 히터 기능을 완벽하게 제공하면서 강력한 성능을 장착한 E26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복합 동작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 3톤 이하라 면허 취득 과정은 간단하면서 강력한 성능을 내는 굴착기를 기다리시는 고객분들께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북미에서 2만 대 이상 판매를 기록한 인기 제품인 제로톤 모어를 제초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제로톤 모어의 경우 AI 기반의 무인 모어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로봇 청소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 지능을 기반으로 제초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대형 제품의 경우 슈퍼플로어와 EDC 펌프를 장착한 S86, T86이 대형 프레임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시장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톤급 전기 굴착기 E10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염전 시설이나 실내 친환경 시설에서 소형 전기 굴착기가 필요한 고객분들께 저희 친환경 전기 굴착기를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건설기의 수산마켓! 관계까지 책임지는 기술력! 우리는 건설기의 최강자! We'll be right back.